마음이 무겁네요. 네. 언니. 네. 언니, 혹시 왜 나한테는 네. 지금 오갈 데도 없는 신세로 보이죠? 언니가. 그게 보여요? 예,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네. 지금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보여요. 그게 제 얼굴에 보인단 말이죠? 네. 사실은 여행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. 예? 진짜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 보내준다고 그러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. 갔다 왔더니 집이 없는 거예요. 팔아버렸어요. 아들이? 네, 그리고 연락도 안 돼요. 너무 답답해서 어느 쪽으로 가면 좀 찾을 수 있을까? 연락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? 그래서 왔어요. 이 아들 못 찾습니다. 네? 못 찾는다고요.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니까 내 말이 맞으면 맞다, 틀리면 틀다 이야기를 하세요. 네. 이 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되게 착한 아이 맞죠? 네.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이 아이가 많이 지 성격을 숨겼던 것 같아요. 응? 왜 그러냐면 네. 지금 엄마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오셨는데 저한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네. 이 아이가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박했다는 소리 못 들었나요? 나중에 알았어요. 나중에? 나서. 나중에? 네. 이 아이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도박이라는 단어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어? 네. 대학교 때 그 무렵은 학교 안 가면서 학교 안 갔어요. 네. 엄마 안 갔다고요? 안 갔어요. 다시 한번 그 반은 가고 반은 안 갔어요. 뭐 PC방에서 게임을 했든지 네. 집에서 또 쉬는 날은 집에서 게임을 했든지 네. 이미 게임이라는 단어에 네. 또 엄마가 이 아이를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네, 맞아요.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돈을 대했어요. 네. 돈으로 대했고 엄마가 제일 실수한 게 뭔 줄 알았어요? 얘한테만 뭐라 그러지 마세요. 얘가 잘했다 말은 안 해요. 네. 얘가 잘했다 말은 안 하지만 남자를 만났을 때는 네. 밖에서 남자를 만나야지. 어? 애기가 있는 집에 남자를 끌고 들어와서 애기 앞에서 어? 애기가 잠잔다 생각하시고 그런 꼴을 보였을 때 애기가 그걸 안 봤으리라 생각해요. 저는 못 봤을 거라 생각했어요. 진짜. 그때부터 애기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가 애기가 아예 중학교 때, 중3, 중2 때 엄마 그런 짓 한 적이 있었죠. 네. 그래서 엄마 앞에서는 그 내색 안 했지만 애 엄마 앞에서 착한 척 착한 아들 엄마가 준 돈 야금야금 받아먹으면서 그 돈으로 다 노름했던 아이야. 노름한 것은 알고 있죠. 아이고 언니가. 그걸 왜 몰랐어요? 그 정도일지 몰랐어요. 잠시 그냥 힘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. 난 했잖아.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은 네. 애 앞에서 피우지 말고 여관 가서 피웠으면 좋겠어. 한 번 그랬어, 한 번.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, 애 앞에서? 잘못했는데. 잘못한 것은 이미 지났어요. 얘는 그게 큰 상처로 돼버렸고 그때부터 얘는 공부권 놔버렸어요, 엄마. 엄마 여기 인생 조져놓고 뭐 하는 소리야 지금?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똑같지 뭐 자업자득이네. 엄마는 애기 인생 조져놓고 애기는 엄마 인생 조져놨네. 똑같네. 근데 내가 애기한테 잘했단 말은 아니야. 내 엄마를 너무 짝사랑했던 애기가 네. 그게 너무 충격받아서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 네. 응?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나서부터 애기가 공부꾼 나와버리면서 네. 애기가 게임하다가 우연치 않게 도박이라는 단어를 알았겠지. 네. 알다가 점점 커져서 네. 그 내 집까지 다 담보로 잡혀서 날려버렸겠지. 엄마가 이걸 눈치 못 채는 엄마가 바보지. 누가 바보야. 애기 안 찾아와요. 응? 어떡해. 아직까지 그 지금 집만 날린 게 아니라 그 은행권 그 몰래 모르겠어요. 대학생이면 그 이것저것 엄마 담보로 해가지고 엄마 아들이라서 신고도 못할걸요. 친구 되지도 않고. 그쵸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얘 찾지 못해요. 얘 안 와요. 잘 지내고는 있을까요? 잘 지내요. 그러나 엄마에 대한 마지막 네네. 내가 엄마한테 소원한 마음 그걸 이런 식으로 전달했고 네. 그러나 밖에 나가서 더 이상 노름은 하지 않을 거예요. 정말요? 예, 하지 않을 거예요. 진짜 노름만 안 해도 어때요? 그냥 엄마에 대한 마지막에 배신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지도 이런 식으로 날려버렸던 것 같아요. 노름빛으로 많이 날렸죠.
아, 시부 집도 팔기 빚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걸로라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. 안 돼요. 그건 알아서 하세요. 엄마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. 살려주세요. 뭘 살려줘요? 어떻게 하지? 아들하고 어떻게 해야지? 아들 엄마 안 찾아온다고요. 어? 엄마 앞에서, 아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는 엄마가, 어? 아, 잘못했지, 안 그래요? 그럼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그 자리에 옮기지? 안 찾아와요. 응? 엄마가 애한테는 치욕스럽대요. 안 찾아와요, 애기. 응? 응. 그러니까, 애기들, 응? 애기를 사랑하면 내 자식이라도, 어? 마음으로 품어주세요. 아무리 그게 그립더라도. 지금 늦었잖아. 늦었어요. 애기 안 찾아옵니다. 응? 도박 빚이나 어떻게 갚을 생각하세요? 알려주세요. 돈은 좀씩 갚으면 되는데 아들 어디? 아들 안 와요. 그리고 어디 있다가 한들 제가 가르쳐 줄 마음이 없어요. 애기가 지금이 편하대요. 됐죠?